안녕하세요, 여러분. 타란지오그래픽입니다.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입양했던 거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정말 어렵게 입양한 개체입니다. 앞에 보이는 개체는 오렌지 마우스라는 푸샬 속 타란툴라의 유체인데요. 보시면 발색이 되게 매력적이죠. 잠깐 화면을 좀 조정해야겠는데. 갑자기 너무 위로 올라서 제가 들어갔네요. 다시 나오겠지. 자, 여러분, 일단 제가 두 마리를 데리고 있는데 아까 한 마리가 진동에 놀라가지고 숨어버리는 바람에 다른 한 마리를 먹이로 유인을 했습니다. 자, 앞에 보이는 개체는 오렌지 마우스라는 개체고요. 아까 설명했나? 푸샬 속 타란툴라의 한 종류입니다. 유체인데도 색깔이 좀 이뻐요. 어떤 색이냐면 지금 화면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제 같은 푸샬 속인 뭐 쉐브론이나 선타이거와 같이 이런 밝은 호랑무늬와는 다르게 은은한 갈색과 그리고 약간 금색이 좀 도는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기존 푸샬 속들하고 좀 다르게 어디가 기존 푸샬 속들하고 좀 다르게 다리가 좀 짧아요. 다리가 좀 생각보다 짧습니다. 약간 오동통한 매력이 있습니다. 키우기 굉장히 매력적인 타란툴라예요. 저 이게 진짜 어렵게 입양을 했거든요. 원래 좀 개인 브리더로 유명하신 저 멍이님한테 좀 입양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분양이 다 완료가 돼서 찾아보다가 이제 절지 동물 이제 전문 샵인 랩탈리아에서 입양을 했습니다. 아이, 한 마리는 계속 안 나오네. 어렵게 진짜 입양했어요. 가격은 조금 더 줬던 것 같아요. 네, 입양을 했고. 지금 키우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제가 사육 세팅을 어떻게 해줬느냐. 보시면, 자. 이게 일반, 나무지성 타란툴라들처럼 좀 세팅을 해줬습니다. 지금 이렇게 거미줄을 쳐가지고 좀 자리를 잡은 모습이고요. 제가 지금 사육장 안에 좀 습도를 많이 높게 줬어요. 좀 유치해가지고 좀 습도를 높게 줬더니 좀 전기 히터를 쓰고 하니까 벽면에 좀 습기가 좀 생겼습니다. 물기가 좀 생겨서 이거는 뭐 금방 증발이 돼요. 제가 중간중간 이 사육통을 히터 벽면 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면서 이 물기를 다 이렇게 증발시키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. 온도는 한 27도에서 28도 정도로 지금 키워주고 있습니다. 오늘은 뭐 간단히 제 새로 입양한 오렌지 마우스에 대해서 자랑할 겸 소개 좀 해봤습니다. 요즘 새로 입양하는 개체들이 하나 둘씩 오고 있어요. 물론 제 손에 있었던 개체들도 좀 많이 떠나 보낸 것도 있긴 한데 좀 다양한 종들로 좀 모아서 세트로 해서 키워보려고 좀 생각 중이라서 그렇게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.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.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다음 주에 봬요? 다음 주인가? 아니다. 주말에 봬요. 안녕.